네, 선택 오늘의 특징주 이제 확인해 볼 시간이 됐고요. 함께 하실 두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MBN골드 박수범 매니저 그리고 리워드홀딩스의 김성훈 이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선물 역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많은 질문이라든가 메시지 남겨주시는 분들 한분 선정을 할 것이고요. 다음에 생방송 함께 하신 분들은 방송하면 인증샷과 함께 또 메시지 함께 보내주시는 분 중에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주름 개선 앰플과 다이어트 보조제 선물로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2034로 생방송 인증샷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다섯 종목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각 종목별로 어떤 이슈들이 얽혀 있는지 권전 아나운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보고 오시죠. 네, 선택 오늘의 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 눈에 띄는 움직임 보여줬었던 다섯 가지 종목들인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병 청신호가 들어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그룹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대한항공은 현재 필수 신고국인 미국과 유럽연합, 또 일본, 중국에서 아시아나와 기업 결합 심사를 받고 있는데요. 영국 경쟁 당국이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 합병 관련 시정안을 수용하면서 사실상 합병을 수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이 소식에 아시아나 IDT가 가격 제한선까지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옵투스 제약입니다. 전일 장마감 핫이슈로 3,000당 제약 소식 전해드렸었죠. 시간을 거래해서 상한가 기록한 데 이어서 3,000당 제약은 오늘 정규 시장에서도 가격 제한선까지 올랐습니다. 690억 원 규모 유럽 공급 계약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옵투스 제약의 주가로 덩달아 강세였는데요. 옵투스 제약은 3,000당 제약이 최대 주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분 39%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올라온 특징주는 바로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의 3분기 영업이익이 70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카지노 실적이 본격 턴어라운드 됐다는 평가입니다. 일본 노선이 확대되면서 일본 VIP 방문객이 증가했고요. 또 중국의 봉쇄 정책이 풀리면 내년 춘절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리오프닝 효과를 기대한다는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특징주는 바로 코리안 리입니다. 전날 삼성생명과 공동 재보험 계약을 체결한 데 더해서 오늘은 무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주당 0.2주를 무상증자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증권가에서는 증자 비율이 높진 않지만 주주 가치에는 소폭 긍정적일 것이란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바로 현대 로템입니다. 오늘 남북 철도 관련주들도 대거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푸른 기술 등이 강세 흐름 보여줬는데요. 현대 로템은 네옴시티와 또 방산 모멘텀까지 적용하면서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 수세가 5거래일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현대 로템은 4%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 특징주들 체크해 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섯 종목 중에서 우리 두 분이 선택하신 탑픽 종목부터 확인해 봐야 되겠죠? 보시겠습니다. 김성훈 이사는 파라다이스, 박수범 매니저는 네, 현대 로템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박수범 매니저의 특징주부터 이 탑픽 종목부터 들어보죠. 현대 로템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선택 이유 먼저 들어볼까요? 예. 네. 뭐 현대로템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지금 현재 뭐 워낙 방위 산업적으로도 너무나 실적이 좀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전체에 대한 폴란드 쪽 수출과 여기에다 이제 노르웨이 수출까지 좀 연결된 부분들이고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전철 관련된 이슈가 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해외 쪽 매출이 앞으로는 좀 증가를 좀 많이 보여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뭐 그리고 GTX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 좀 살아있다라고 봅니다. 저 여기에다가 그리고 현대로템 하면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최근에 11월 달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죠. 바로 멀티 수소 충전소를 만들어 나간다는 부분들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친환경 관련된 부분 흐름들에 있어서 수소 관련된 공급망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라는 내용은 일단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번에도 뭐 빈살만 왕세자가 국내를 방문했었지만 그때 내용이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 수소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인프라 구축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옴시티에서
친환경 에너지를 좀 사용한다고 했었고, 그 중에서 수소 관련된 인프라에 대해서도 사우디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전 고점 부분이 보면 이제 32,000원을 좀 넘긴 흐름들인데, 오늘 종가가 31,000원입니다. 그래서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52주 신고가 랠리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좀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 수정님께서 현대로템 얼마까지 갈까라고 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이미 전고점 부근을 목표가 정도로 잡아가도 괜찮을까요, 예전에? 저는 전고점보다 조금 더 높게 봐서 네, 목표가를 35,000원 좀 제시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매수가는 오늘 뭐 31,000원에 종료가 되긴 했지만 예. 살짝 눌림목이 만들어진다면 3만원 전후로 해서 좀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손절 가격은 28,000원으로 네. 대응해보자고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무래도 현대로템 관심 갖고 계시는 네. 투자자분들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질문 주신 김에 우리 네. 가격 전략까지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자, 김성훈 이사의 탑픽 종목으로 넘어가죠. 확실히 우리나라 산업에서 아직까지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긴 네. 크구나 느껴지는 것이 좀 파라다이스가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중국 분위기를 계속 관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일단 파라다이스부터 종목 이야기 들어보죠. 네. 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리오프닝의 네. 수혜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정말 잘 나왔죠. 네. 정말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그 실적의 밑바탕이 되는 것은 바로 일본 쪽 VIP 고객들입니다. 일본 쪽 VIP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많이 드랍을 했다라는 뜻이겠죠. 이 드랍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말 그대로 베팅을 많이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모두가 다 알다시피 본격적인 리오프닝, 우리가 다 확산, 그러니까 빗장을 다 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미 실적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을 했다라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실적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물론 아직까지 중국이 본격적인 리오프닝 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장 마감 후에 중국 쪽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더라도 시장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빠른 리오프닝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에 의해서 화장품 주식들이 조금 밀리는 모습도 나왔는데요. 저는 이것은 결국 시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겨울이 됐든 내년 봄이 됐든 간에 결국 중국 쪽에서 리오프닝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이미 일본 쪽 관광객을 통해서 착실한 탄탄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파라다이스의 경우에는 중국 쪽 고객들이 유입이 되면서 실적이 더블업되면서 점프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이 리오프닝이 된다라고 해서 중국 사람들이 미국과 유럽과 같이 서구권으로 많이 여행을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쪽 서구권에서 이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나라 이제 승무원분들이 백화점에서 피습을 당한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 아시아 분들이 묻지마 폭행을 당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국 사람들이 일단은 멀리 가는 것보다는 아시아, 특히나 일본과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여행을 올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파라다이스를 중국 관련 리오프닝의 탑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참 이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도 많으실 텐데 오늘 특징주를 먼저 좀 진행을 하고 나서 네. 남는 시간 최대한 활용해서 관련 종목들 이야기, 업종들 이야기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예. 계속해서 다음 종목들의 두 분의 의견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아시아나 IDT인데요. 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박수범 매니저님께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영국에서 뭐 승인을 받았긴 하지만 뭐 미국, 중국 아직 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매니저님. 오늘 그래도 상한가까지 갔는데 말이죠, 네. 강하게. 네, 아무래도 이제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 쪽을 담당하다 보니까 네. 항공 물류 쪽 IT를 담당하다 보니까 오늘 뭐 아시아나 항공 계열사로서 상한가를 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부분들은 아시겠지만 영국에서 승인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하나의 또 이슈가 되어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뭐 대한항공, 한진칼,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 그리고 아시아나 IDT의 움직임도 좋았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대한항공과 지금 아시아나 항공 간에 합병권은 솔직히 저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영국이 오늘 좀 승인을 하긴 했지만 뭐 그렇게 바라보는 이유는 2020년대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현상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스페인에서도 항공사끼리 이제 저가 항공사들끼리 합병을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EU에서 반대했다는 거죠. EU에서 반대했다는 건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탈리아 쪽에서 반대를 했다는 뜻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한번 그때 당시에 영국에서 합병을 하려고 했는데 또 이것 또한 EU에서 또 발목을 잡았습니다. 뭐 그 합병에 대해서 불허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EU 쪽이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어서 EU 쪽에서 아직까지 심사 중이고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뭐 그렇다 해서 우리가 뭐 김치 국물을 미리 마셔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뭐 좋은 호재가 나오긴 했지만 일시적인 흐름이니까요. 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실제적인 EU에서 합병권이 승인되었다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합병으로 이제 거의 뭐 도장 찍지 않겠냐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U가 가장 중요한 판단의 하나의 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뭐 오늘 아시아나 IDT가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차익 대응 구간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아직은 좀 승인 심사가 많이 남아 있다. 이르다. 좀 네, 한번 확인을 해보고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분 다 놓으셔서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죠. 이제 옵투스 제약인데 미리 좀 설명을 들어보기 전에 일단 답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럼? 네. 아, 두 분 의견 엇갈리셨어요.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옵투스 제약이 오늘 움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삼천당 제약이 오늘 상한가를 갔잖아요. 근데 지금 옵투스 제약의 최대 주주가 삼천당 제약이다. 39%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삼천당 제약이 상한가를 갔고 그 최대 주주로 삼천당 제약이 있는데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러니까요.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두 분 의견이 일단 엇갈리셨습니다. 자, 김성훈 이사님 의견을 드려요. 노를 주셨거든요. 네. 네, 지금 옵투스 제약 같은 경우는 장중에 그래도 한 20%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윗골을 길게 달긴 했습니다. 네. 별로 점수를 높게 주기 어렵다 쪽이신 거예요. 일단은 제가 알아보니까 삼천당 제약의 이번 계약건과 관련해서 옵투스 제약 전에 이름이 DHB 코리아였습니다. 네, 이 회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물론 이제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제가 1차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크게 연관성이 없다라는 내용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항상 그렇지만 이제 1등 종목 대장주가 상한가를 가게 되면은 2차, 3차 종목을 찾게 마련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최대 주주로 있는 삼천당 제약이 최대 주주로 있는 이 옵투스 제약 쪽으로 수급이 일시적으로 쏠렸지 않았을까? 이 정도 수준으로만 저는 이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물론 삼천당 제약이 내일 한 번 더 시세를 내어준다라면은 삼천당 제약을 잡지 못하는 수급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옵투스 제약 쪽으로 다시 한 번 또 단기적으로 몰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어떤 아일리아의 시밀러의 실질적인 수출 계약과는 크게 연관성이 일단 없다라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에는 확실히 호재거리인데 거의 뭐 690억 규모의 어떤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요. 근데 관계가 없다. 왼쪽 말씀이셨어요. 네, 반면에 박수홍 회장님은 예스 의견을 주셨습니다. 삼천당 제약과 더불어서 동반 호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실까요, 회장님? 그렇죠. 이제 우리가 뭐 주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번 최근에 뭐 니켈 가격이라든가 좀 리튬 가격이 좀 오르다 보니까 포스코 햄텍이 좀 올랐어요. 근데 실제 우리가 포스코 햄텍 같은 경우에는 뭐 철강을 포장을 하거나 그에 따른 일부 뭐 알루미늄 쪽이라든가 마그네슘 쪽에 이제 공장을 생산 공장을 좀 위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니켈이랑 상관이 없는 회사예요. 그리고 리튬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시다시피 포스코 햄텍이 상한가 갔고요. 오늘도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꼭 연관성이 있어야지 주가가 좀 움직이는 건 아니다 보니까 뭐 이런 뭐 수급이 좀 쏠리고 강한 흐름이 좀 나와주게 되면 그런 힘에 의해서도 좀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주식을 하실 때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매수 매도 시점을 잡고 싶지만 주식을 보시는 것처럼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옵투스 제약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삼천당 제약의 옵투스 제약의 최대 주가 뭐 삼천당 제약이다 보니까 뭐 어부지를 오늘 또 상승한 부분들이 있긴 있지만 뭐 앞으로 삼천당 제약이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준다면 그러면 옵투스 제약도 또 굳이 우리가 나쁘게 볼 필요는 없고 하나의 기술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동사에 대해서 이제 기업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은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진짜 네. 사업이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걸 지금 우리가 정상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예. 네, 어렵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요소로 올라갔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냥 논리적으로 보기에는 그냥 관계가 없다라는 거는 맞는데 심리적으로는 지금 3천 단지가 워낙 좀 강력하게 끌어지다 네. 보니까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예스를 주셨군요.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코리안 리에 대한 두 분의 의견도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두 분은 어떤 선택하셨을까요? 두 분 다 노 의견을 주셨네요. 자, 이 부분 김성훈 이사님께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가는 야금야금 오르는 모습을 보이는데 말이죠. 네. 네. 이게 재보험사입니다. 그 보험사들도 보험을 또 듭니다. 그래서 보험사를 위한 보험사가 이 재보험사라고 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결국 이 보험사의 업황과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라면은 그 보험사를 위한 회사인 이 재보험사의 전망 역시도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일단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전망이 그렇게 좋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손보사 같은 경우도 일단 그나마 손보사 같은 경우는 일단 손해율 그리고 이 12보험이라고 하죠. 12보험이 어떤 기준 요건들이 좀 강화되면서 조금은 나아진 것 같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기가 좀 좋지 못한 상황에 가게 된다면은 보험사들의 주가는 그렇게 뻗어나갈 가능성보다는 중립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험사들을 위한 보험사인 코리안의 주가 역시도 그렇게 쉽게 뻗어나가기보다는 그냥 좀 재미없는 어떤 그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을 있다는 점에서 중립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네. 보험 업종들 전반에 대해서 일단 중립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좀 판단을 해야 된다 쪽이십니다. 네. 그렇다면 무상증자 테마는 네. 우리 이사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무상증자 최근에... 비율 자체가 그렇게 네. 높지가 않았고요. 그동안 주가가 왜 올랐나 이렇게 네. 보니까 무상증자 때문에 조금씩 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오늘 한번 슈팅 키웠다가 바로 네. 이 꼬리를 달았던 것 자체가 바로 뉴스에 세론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뭐 무상증자 테마는 이제 끝났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징주 다섯 종목을 살펴봤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중국의 리오프닝 이제 관광이라든가 이런 재개 관련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화장품주들이 줄줄이 그러니까요. 상승폭이 제법 컸단 말이에요. 네. 이것을 좀 의미가 있는 신호로 봐야 될 것인지 아마 고민을 분명 하셨을 것이고 직접 매수에 들어간 분들도 계실 거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중국 관련자면 되게 이제 업종들이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좀 화장품, 네. K-뷰티 쪽 있죠. 네. 또. 엔터 쪽도 있고, 그렇죠. 게임도 엔터 쪽. 있고. 여행도 네. 항공주까지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두 분의 의견도 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매니저님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예. 네. 지금 뭐 중국이 뭐 백지 항의를 한다고 지금 이제 뭐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좀 피곤함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만들어지다 보니까 뭐 간밤에 뉴욕 증시도 어제 좀 하락하는 부분들이었고 뭐 국내 증시도 좀 좋지 못했죠 어제. 뭐 하지만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리오프닝 관련 주라고 해서 뭐 다들 지금 이제 좀 움직임을 좀 보여줬어요. 네,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이런 정치적인 이슈가 어느 정도 좀 개방 개혁이 중국 쪽의 정치적인 부분들이 좀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미리 좀 주가 움직였다 보지만 저는 그래도 선별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는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화장품 쪽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실적이 너무나 안 좋아요. 지금 이제 좋지 못한 상황인데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라 해야 돼 2014년, 2013년도 가격까지 다들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소위 얘기해서 2014년도, 2015년도 주가가 크게 급등할 때 이유가 중국 쪽 매출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이었고요. 지금은 중국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좀 화장품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나 가지고 있다가 주가가 좀 반등을 보여주면 그때는 좀 매도 시점을 잡아 나가야 되지 신규 매수로 좀 대응하시는 건 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대신 항공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그리고 예. 카지노 이쪽은 그래도 좀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리오프닝 관련 종목으로서 화장품 빼고는 저는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네. 큰 점수를 주기 어렵고 네. 항공, 여행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시 네. 그럼 중국 관련주 중에 물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최종 어떤 결론이 날지 지금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는 종목이 눈에 보이긴 하실까요?
뭐 소비 쪽으로 좀 보게 되면 저는 네. FNF가 좀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아, 왜냐하면 최근에도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젊은 층들 위주로 해서 네. 동사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들이 너무나 좀 잘 판매가 되고 있어요. 네. 중국에서. 그래서 이번 연도에 보면 이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너무나 좋았고요. 작년에도 어허. 상당히 좋았고 뭐 그래서 FNF와 같은 의류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관심을 네.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 김성훈 이사님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지금 중국 가면 워낙 많은 업종들이 포진을 하고 있어서 네. 좀 하나씩 좀 정리를 한번 부탁을 드려보죠. 의견은. 네. 예. 일단은 가장 궁금해하실 것들이 오늘 시세가 좀 있었던 화장품 섹터인데요. 네. 우리가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2015년도에 그렇게 많은 멀티플을 줬었던 이유는 내수주에서 수출주로 변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많은 멀티플을 네. 줬었습니다. 실제 어마어마한 판매고를 올렸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말마다 면세점 가서 얼마나 잘 팔리는지 눈으로 확인했었던 네. 그런 경험도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반대가 됐죠. 중국 내부에 있는 자체 화장품 브랜드들이 워낙에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네. 왕홍들의 어떤 힘을 또 그렇죠. 입고. 예. 굳이 우리나라 제품을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수출주로서의 멀티플을 주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 관련 리오프닝의 수혜주로서 화장품을 보는 것은 조금은 무리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도 그 와중에서 화장품 좀 내가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대표적인 세 개 중에서 한 개가 코스맥스 제품의 제품입니다. 오디엠 네. 제품이죠. 그래서 코스맥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조금 압축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인바운드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라다이스, GK 같은 카지노 업종 당연히 우상향하는 어떤 업종으로서 좋게 보고 있고요. 항공주들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되면 네. 항공주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항공주들의 실적을 견인했던 것은 바로 화물 실적이었습니다. 네. 근데 화물 실적이 반도체 업황이 꺾이면서 화물 실적도 꺾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것이 꺾이는 화물 수요만큼 여객 수요가 이것을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여객 수요가 그만큼 빨리 늘어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라면은 소비자들이 아직까지는 지갑을 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높아진 이 항공권의 가격을 부담할 만큼 소비자들이 바로바로 여행에 대한 어떤 수요가 그렇게 급하게 늘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의문이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항공주들의 경우에는 바닥은 잡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좀 더 뻗어나기까지는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한 중립 정도 의견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네. 하고 화장품주는 두 분 다 좀 별로로 본다. 네. 말씀이시고. 하지만 코스맥스는 네. 괜찮을 것 같다. 네. 그나마 화장품 섹터 내에서는 ODM 업체인 코스맥스 정도. 그 정도.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카지노 쪽은 그래도 양호하게 본다라는 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참 오늘 이 뉴스에서 중국의 시위 관련된 뉴스들이 굉장히 또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중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참 궁금하다. 그러니까요. 말입니다. 근데 그 예. 덕분에 오히려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 홍콩의 항셍지수가 오늘 5% 넘게 급등을 네. 했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에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 이 시위를 계기로 좀 산타릴리아 기대감을 더욱더 가져봐도 좋을지 우리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아시아 증시가 영향을 받다 보니 한국 증시도 이런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 네. 중국 시장에 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좀 흔들렸어요. 맞아요. 네. 상해종 쪽의 지수도 마찬가지고 신천도 네. 마찬가지였는데 뭐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불안감이죠. 불확실성이 생기다 보니까 간밤에 또 뉴욕 증시도 내려가고 유럽 증시도 내려가는 흐름들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네. 또 중국 쪽에서 나왔던 얘기가 보면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이제 정책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뭐 상해도 마찬가지고 심천도 마찬가지고 2% 이상 상당히 급등을 좀 보여줬고요. 네. 뭐 그러면서 우리 증시도 오늘 좀 좋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중국의 이런 뭐 내용들이 나오는 부분들 어떤 정치적인 변화가 바람이 불 수 있다는 부분들 일단 지수에는 그렇게 좋은 영향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주식이라는 건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불확실성이거든요. A는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공식을 좋아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1 더하기 1은 1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에서 조금은 다르게 또 생각해야 될 시점을 제시하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좀 불안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정치적인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좀 부각되고 하는 부분들은 글로벌 증시에는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리고 하지만 그래도 이 와중에 또 리오프닝 관련주가 또 지수와 상관없이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뭐 그쪽으로는 우리가 그래도 종목별, 업종별 대응은 좀 가능한 시장이
사이다 말씀드리고 숲을 바라보기보다는 나무를 바라보는 관점의 대응이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훈 이사님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실까요? 단순히 저 이슈만 보기에는 막 여러 가지를 잘 버무려서 계산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일단은 연말 우리 다음 주죠. FOMC를 앞둔 상황인데요. 결국 FOMC에서도 그렇게 큰 이슈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 중국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연말 산타랠리, 뭐 산타랠리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연말 그래도 좀 우호적인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는 분명히 일조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 국내 증시에는 한 가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금투세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네.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확정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마저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라고 좀 지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맞물려진다라면은 올 한 해 정말 거의 10개월 동안 정말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요. 그 고생을 조금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연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징주 관련해서 좀 연결돼서 이슈까지 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김성훈 이사님 보내드리죠. 수고하셨습니다.